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월 28일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6명 발생했습니다. 백신 접종과 함께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설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내일 있을 일부 시민단체들의 3.1절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법 추진을 놓고 검찰이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직을 걸고 공개 입장을 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여야 후보 선출과 후보 단일화 빅매치가 벌어지는 슈퍼위크가 시작됩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으로 부산시장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을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한창입니다. 박동주 전 강남경찰서장의 각종 비위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축구선수 기성용은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 가해자였다는 최근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56명입니다. 이틀 만에 3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선 백신 접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백신 접종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단비 기자, 얼마나 접종했습니까? 네, 조금 전 보건당국이 26일과 27일 이틀간 진행된 접종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28일 자정 기준 2만 1,122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맞췄습니다. 백신 종류별로는 2만 22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00명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접종 첫날인 26일 보건당국에 신고된 이상 반응은 15건입니다. 두통과 메스꺼움, 미열 같은 경미한 증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증상은 예방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이상 반응으로 즉시 치료해야 하는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순조롭게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화이자 접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 권역예방접종센터 3곳과 지역예방접종센터인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에서도 화이자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8일부터는 자체 접종하는 의료기관 82곳으로 화이자 백신이 배송돼 의료기관 자체 계획에 따라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건당국은 방금 전 군 수송 헬기를 이용해 울릉도에서 접종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긴급 수송했다고 밝혔는데요. 오전 9시 백신을 실은 군 헬기는 1시간 30분 뒤 울릉도 해군부대 헬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울릉경찰서 순찰차와 해군 차량의 호송을 받으며 오전 10시 35분쯤 울릉군 보건의료원으로 백신이 무사히 전달됐습니다. 다만 언제 접종할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정책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해서 코로나19 소식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김관우 계명대 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코로나19와 함께 3.1절 집회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접종 시작됐고요. 방역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3.1절을 맞이해서 일부 시민단체들의 이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희찬 평론가님, 이 서울시와 이 경찰의 3.1절 집회 금지 처분에 따라서 이걸 반발하는 시민단체들이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럼 내일 있을 이 집회 몇 군데 정도고 어떤 조건을 조건부로 허용을 했으니까 어떤 조건을 내건 거죠, 법원? 일단 서울 도심 집회 같은 경우는 보수단체 한 곳 그리고 시민 한 명이 신청한 두 건에 대해서 조건을 달면서 매우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우선은 조건을 달면서 집회의 자유를 허가했습니다. 행정법원의 판결 근거를 보게 되면 방역을 이유로 객관적 근거 없는 집회 금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네. 물론 국가가 방역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제약 조건들을 시민들에게 강제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 등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그런 판결인 것 같고요. 다만 이 조건이 지켜진다면 많은 분들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인원은 30명으로 제한이 되었고요.
일주일 이내에 음성을 판정을 받은 그 판정 결과서를 지참해야 됩니다. 집회. 음성 판정 결과서가 네, 있어야 되는군요. 집회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경찰의 이 질서 유지선을 준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체온 측정이나 손 소독제 사용 같은 절차를 지키고 또 각 사람당 1.5에서 2m 이상 거리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인데 이 절차를 반드시 현장에서 잘 지켜야만 이 집회를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다른 시민이나 국민들도 온전하게 잘 듣지 않을까. 만약 법원에서 내건 조건을 어기고 3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거나 현장에서 이 법원이 내건 조건, 이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분들이 무슨 말을 하건 상관없이 일단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조건을 지키셔서 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 크게 결단을 내린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준수되는 그런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3.1절 집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에 이 집회 꼭 해야 되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회의 자유라는 게 특정 정치 성향에게만 허락돼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민주노총 같은 경우도 이런 절차를 마치고 지난번에 코로나 한참 심할 때 여의도 등지에서 집회를 했었고 최근에는 또 고 백기한 선생의 연결식이 이거 집회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열렸던 내용인 거죠. 네, 그렇다면 보수단체의 집회 같은 경우도 이 조건을 준수한다는 철칙 아래에서는 충분히 표현의 자유로 이해해주는 것이 민주사회의 건강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백 교수님 보니까요. 지금 법원에서 내건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엄격한 방역수칙들을 좀 잘 지킨다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감염에 대한 우려 어떻게 좀 보세요? 이 규칙대로 다 지켜진다면요. 뭐 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지금 네. 상황은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말에는 300명, 네. 평일에는 400명, 네. 집단 발생이 일어나면 500명, 6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의 집단 발생들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숫자들도 많고요. 그런데다가 2월 15일부터 거리 두기를 완화했고요. 네. 또 지금 예방접종을 시작했다는 것도 이게 우려될 만한 부분입니다. 해이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3월달 개학도 있습니다. 개학도 이 상황에서 네. 네, 지금 이 정도의 환자 수가 나온다는 것은 8월달 집회만 봐도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8.15 집회 이전에 즉 사랑제일교회라든지 8.15 집회로 인한 2차 유행이 일어났을 때 그 며칠 전만 해도 두 자릿수였습니다. 560명에서 14일의 경우 103명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도 네. 집단 발생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 집회가 어느 정도 일어난다고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방역면에서 보면 지금이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김 교수님. 네. 이 재판부가 조건을 걸긴 했지만 이 집회 집단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시민단체들이 그럼 우리 집회 못할 거 뭐 있냐 이렇게 앞에서 앞서 판결이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불복하는 사례가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전에도 사실은 10인 이하로 해가지고 허용을 계속했었어요. 그러니까 집회 집단적인 표현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원이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해 8.15 집회같이 그 이후에 어떤 효과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사실은 법원으로서도 이런 기본권도 중요하지만 안보나 국민 복리라든가 이게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제한이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3.15 집회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방역 기준을 강화해서 허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효과가 굉장히 나쁘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도 사실은 법원들이 허용해줄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이후의 것들은 3.1절 집회 때 어떻게 이들이 잘 지키고 감염의 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방지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가 결정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8.15 이후에 있을 집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 3.1절 집회 방역 수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군요. 어떻게 지키는지. 네, 최근에 들려온 좀 기분 좋은 소식은 바로 백신 접종이었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또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백 교수님, 저희가 좀 궁금한 거 하나 먼저 여쭈면은 이 백신이 어떤 종류로 어떻게 맞더라도 좀 경미한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건 모든 예방 백신이 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건강한 사람들의 몸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우리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오히려 반응이 없다는 것이 더 이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네. 면역 반응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항체가가 높아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벼운 증상은 괜찮습니다만은 사실은 좀 중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라든지 네. 이런 중증의 알러지 쇼크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30분 이전에 대부분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모더나
모더나나 파이자인 경우에 있어서 좀 더 많이 나오고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뭐 사례가 거의 없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독감 백신보다는 약간 더 그 가벼운 부작용도 많지 않은가 그런 느낌은 듭니다만은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고 우리가 뭐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디고 정 안 되면은 뭐 타이레놀계 그 진통제를 먹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39도씨 이상이 될 때에는 의료기관을 가시고 네. 그다음에 이것들이 사흘 이상 계속 될 때 또 정말 견딜 수 없이 이상하다 하는 것, 뭐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으로 봅니다. 아, 예.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면 119에 꼭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39도 이상의 뭐 고열이라던가 두드러기 증상, 어지러움증, 뭐 지속적으로 기침이 날 경우, 뭐 쉰 목소리가 날 경우, 숨이 가빠진다. 이럴 경우에는 꼭 연락을 해 주셔야 됩니다. 벌써 2만 명 넘게 맞으셨으니까요. 꼭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타이레놀 계열의 어떤 진통제 먹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게 이제 진통제를 왜 먹지 말라고 그러면 혹시라도 그 면역 반응을 좀 저해할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는데 이 아스트라미노펜 계통의 진통제들은 그런 부분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타이레놀 계통은 먹어도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또 화이자 모두 두 번의 접종이 필요한 거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1차가 있고 2차 접종이 있으니까 그 시기에 텀이 생기는데 그 사이에 어떤 감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예, 그 사이뿐만 아니라 접종하는 당시에도 감염된 사람이 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증상 감염이 된 사람은 본인도 모르고 진단을 받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네. 여러 그 임상 결과들에서 보면은 일단 감염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방접종이 돼서 큰 무리는 없이 다 항체가 생기는 것으로 보여서 네. 일단은 예방접종을 받고서 그 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8주에서 12주 사이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도 얼마든지 감염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은 1차 접종만 받더라도 많은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받는 게 중요하고요. 네. 현재 상황에서 내가 굉장히 그 열도 나고 뭐 여러 가지 기침도 나고 한다는 상황만 아니라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맞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네, 백신과 관련된 전문적인 분야의 내용이기 때문에 백 교수님께 질문이 계속 가고 있는데요. 자, 백신 접종 후에 내 몸에 그 항체가 생겼다. 이런 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왜 알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지만은 그것은 전문적인 영역에 들어가죠. 뭐 특히 이 남아공 바이러스에 저항을 할 수 있는 항체냐 뭐 아니냐 이런 것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건 굉장한 시설이 필요한데 가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항체가 생겼냐 안 생겼냐는 신속 진단 키트라는 것이 사실은 항체를 측정하는 키트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승인되지가 않았고요. 해외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 검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정확도는 그다지 크지 않고요. 굳이 검사 안 해도 되는 거죠? 두 번 맞으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맞은 다음에 항체가 생긴다고 보는 것을 맞는 것이고요. 네, 타당하겠군요. 그 항체가 얼마나 많이 생겨서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방역 당국에서 결정하는 문제죠. 그렇죠. 네, 정부에서는 이렇게 백신 접종을 쭉 해가지고 이제 집단 면역이라는 목표를 11월에 세우고 싶어 합니다. 교수님, 저희가 궁금한 거는 11월 목표 가능한 건지 또 이 집단 면역이라는 걸 어떻게 좀 확인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집단 면역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네. 항체가를 다 검사해 볼 수밖에 없지만 모든 국민들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표본 조사를 해서 아마 어느 정도 면역이 되었는지 예방접종 맞은 사람들이 항체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는 다 해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11월까지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무리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그래요. 18세 네. 이하를 맞출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권고 상황이고 파이자만 16세, 17세 맞출 수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국민들의 수용성도 굉장히 높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고령층에서의 신뢰성이 좀 많이 훼손된 상황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방역당국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 백신들이 있지만 그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의 백신의 수급이 과연 제때 잘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마지막으로는 변이주가 과연 얼마나 들어올 것이냐는 문제까지도 아직 방해할 수 있는 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수급의 문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한정된 수량이 문제입니다. 한정된 수량의 백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하기 위해서 이 현장에선 백신 쥐어짜기에 나섰습니다. 이 특수 주사기를 사용하면 5명분인 백신 한 병을 6명까지도 맞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건데요. 네, 현장 상황에 따라선 최대 7명도 맞출 수 있겠다는 계산까지 나오는 건데요. 현장 의료진에게 백신 쥐어짜기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현수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시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화이자 백신 한 병에는 6회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백신 접종을 지켜본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백신 잔량이 거의 없는 국산 전용 주사기를 쓰면
7회분이 나온다며 접종 인원 확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해동되면 0.45cc로 여기에 1.8cc의 생리식염수를 섞으면 한 병의 총량은 2.2cc가 됩니다. 한 명당 접종 용량이 0.3cc인 만큼 7회분이 나온다는 계산입니다. 방역당국은 권고 인원수 접종 후 잔여량이 남으면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접종 현장에 보냈습니다. 이 경우 화이자는 1명, 아스트라제네카는 최대 2명 추가 접종이 가능한데 세계 최초 시도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론상 가능하지만 희석과 접종 전 주사기 테스트 과정에서 백신 소모량을 기계처럼 정밀하게 맞춰야 한다며 부담을 토로합니다. 논란이 되자 당국은 잔여 백신 접종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한 발을 뺐습니다. 현장에서 숙련된 간호사가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7명까지 나눠 쓰는 것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한 명당 정량은 반드시 지키고 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여러 병에 남는 백신을 모아 접종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백신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취지지만 숙련도를 빌미로 백신 쥐어짜기를 현장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교수님 지금 보신 것처럼 생리식염수를 좀 넣어서 양을 늘리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요. 더 쥐어짜내기 위해서. 이게 뭐 괜찮은 건가요?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어떤 건가요? 일단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지금 원액이 0.45ml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걸 해동을 한 다음에 생리식염수로 희석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이것은 다 정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정량이다. 걱정하실 거 없는 거고요. 총량 2.2ml인데 이것을 0.3으로 나누면은 7명이 맞을 수는 있겠죠. 네. 너무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숙련된 간호사가 LDS라는 최소 잔여량 주사기를 사용해서 확실하게 해야만 7번째 사람도 정량을 맞을 수가 있는데 조금 잘못되게 되면 7번째 사람은 정량이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7회분까지 맞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량적으로 이제 저희가 판단이 가능한 건데 그 뒤에 중요한 거는 의료진의 숙련도에 따라서 6번일지 7번일지가 의료진의 부담이 많아지는 거군요. 원래 이 한 바위 아래 5명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5명밖에 못 맞추고 6명을 못 맞춥니다. 주사기가 없어서. 그런데 6명이 된 것을 7명까지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의료진의 특히 간호사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지겠죠. 그렇군요. 네, 지금 또 이제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는요, 백 교수님, 이제 16세 이상 연령에 대해서도 사용 허가를 권고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선 현장에서 나온 얘기가 이런 거예요. 고3 수험생도 좀 접종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부터 당장 계약이잖아요. 모레. 접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아직 16세, 17세를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금 기준으로는 전부 18세 이상만 접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이 된 다음에도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물량이 과연 들어오는 것을 먼저 조삼 학생들한테 맞출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기준은 가능한 한 고령층 또 요양병원 요양소에 입소해 계신 분들을 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제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데 18세, 17세 이 연령층을 처음으로 우선 접종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백신이요. 이번에 맞은 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독감 백신처럼 뭐 매년 좀 맞아줘야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는데 이 부스터샷이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변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다른 백신을 또 맞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그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남아공이나 브라질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나와 있는 백신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다만 이것이 항체가가 상당히 높을 경우 우리가 두 번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이게 얼마나 지속하는지도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지속기간 동안에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가 누적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가을 이후에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금까지 마련되어 있는 백신이 무력화될 수가 있고 사람들은 그 바이러스에 맞춰서 개량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시간은 뒤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체 지역사회의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게끔 막는 것이 우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 변이 바이러스들이 지금 우세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황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3차 부스터 인젝션은 꼭 해야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아, 또 맞아야 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집단 면역 도달까지 걱정되는 점 위주로 짚어봤습니다. 백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흑사병이 유행하던 17세기 유럽의 의사들은 새부리 모양의 마스크에 검은 외투를 걸쳐 입고 진료를 받습니다.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기괴한 의상인데요. 눈 부분은 유리로, 코 부분에는 향신료로 채웠습니다. 흑사병은 쥐나 벼룩을 통해 감염되지만 당시엔 공기로 감염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외부 공기를 최대한 차단하고 좋은 향기로 코를 감싸면 흑사병이 침범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막연한 감염 공포와 무지함이 불러온 오판이었던 거죠. 지난 1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극히도 평범했던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했던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사이 마땅히 지켜야 할 선과 상식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지의 시대는 이미 지났는데 말입니다. 최근 미국 LA 한인타운에서 묻지마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남성인 한국계 미국인은 히스패닉계 남성 두 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Started calling me Ching Chong, Chinese virus, just all sorts of nasty stuff. They eventually struck me on my face. I fell down to the ground. 대만계 농구 선수 제러미 리는 경기장에서 이름 대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감염의 공포는 어느새 반아시아 인종주의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혐오 현상을 뜻하는 제노포비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인권단체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약 2,800여 건의 증오범죄 관련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한인 대상 범죄도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코로나19는 피해와 상처를 뜻하는 언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혐오와 오만의 언어로 오염되고 변질됐습니다.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BTS.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의 대표곡 Fix You 커버 무대를 선보였는데 다짜고짜 욕을 먹어야 했습니다. 독일의 한 라디오 방송 진행자가 BTS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들에 대한 백신이 있길 바란다라며 BTS의 공연을 코로나19에 비유한 겁니다. 비논리적인 어법, 해괴한 언어 사용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그의 언어에는 코로나19 확진자들에 대한 혐오의 감정, 그리고 감염된 이들과 정상인 나는 다르다는 오만, 차별의 감정이 뒤섞여 있는 듯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향해 어떤 이유로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코로나19는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와 편가르기를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불행이고 고통이며 이겨내야 할 존재입니다. 함부로 화를 분출하지 마십시오. 무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태현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중수청 설치 제정 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조 전 장관이 이를 두고서 윤석열 총장과 곽상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이 같은 여권의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네. 이거 어떤 내용인 겁니까? 네, 뭐 예전에 뭐 윤석열 저 누구죠? 뭐 곽상도 의원이 이걸 한번 그 저 수사청 신설하는 법안을 뭐 대표 발의했다는 얘기입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는. 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수사 기소 분리하고 수사청 신설 공약을 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두 사람에 뭐 감사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요. 그래서 뭐 이거 저 수사권 분리 이거에 대해서 사실 학자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거의 일인 일설일 정도로 생각이 다기한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어떤 생각입니까? 기능을 분리하는 거하고 기관을 분리하는 거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권은 누구든지 가지긴 가져요. 수사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저 검경 수사권 조정 일반 형사 사건 수사권은 경찰로 주고 그 다음에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권은 공수처로 주고 이게 현재까지 버전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검찰이 수사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힘이 너무 세니까 나누자 이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6대 중대 범죄 수사권을 싹 빼가지고 다른 청을 만들어요. 그러면 똑같은 제2의 검찰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력기관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자가증식의 욕구들이 있어서 좀 시간 지나보세요. 그 새로 만들었다는 중대범죄수사청도 현 저거 그거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검찰과 똑같은 모습이 될 거예요.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현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에는 애초에 중대범죄수사청은 들어있지 않고 이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이것만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금 시행됐잖아요.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든지 해야지 이건 뭐 해보지도 않고 검찰 기능 쑥 떼가지고 저 중대범죄수사청이요? 뭐 그거 만들면 그게 똑같이 검찰과 같은 똑같은 기관 하나 새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뭐에 이거를 하나? 전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 조국 전 장관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얘기한 내용에 보면은 윤석열 총장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 저희가 좀 찾아봤습니다. 본인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일 때 의원이 당시에 물어봤습니다. 자, 앞으로 검찰에 수사와 기소 분리해서 따로 수사 기능을 하나씩 분리해서 수사청을 만들어가는 방향이 옳지 않냐 물어보니 윤석열 총장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다. 이렇게 답한 건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입 가지고 두 말 했다. 이런 얘기 조국 전 장관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논리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형적인 왜곡인 거죠. 이거는 왜곡인가요? 그러니까 유리한 맥락만 딱 따서 발췌하는 왜곡인데 네. 이런 식의 보도에 대해서 그동안 여권에서 가짜뉴스다. 방지해야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청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같은 행태를 똑같이 조국 전 장관이 되풀이하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어떤 점에서 왜곡이라는? 그 당시에 청문회 영상을 쭉 보게 되면 네.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추진할 관계이지 지금 시점에서 당장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등이 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합니다. 네. 아하, 그렇다면 뭔가 점진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일단 올해 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어서 검찰의 수사 지휘권 같은 경우가 없어졌고요. 경찰이 자체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제도 변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길게 보고 나아가자는 게 그 당시 윤석열 총장의 발언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그 기간이 지금처럼 속도를 그럼요. 내는 게 아니라 어쩜 장기화. 네, 현 시점에서 추진하기에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런데 딱 한 문장만 끄집어내서 윤 총장이 그때는 찬성했다가 지금 반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가짜뉴스 만들기 기법이 아닌가 싶고요. 이 같은 내용을 지금 조국 전 장관이 그래도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고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분이 뭔가 이 소위 황색 언론이 특정 유리한 문구만 발췌해서 알리는 것처럼 그런 똑같은 행태로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것, 그런 SNS 사용 양태를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조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의 왜곡 문제도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찰의 수사 기능, 국수본, 네. 그리고 뭐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다 따로따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서 국민들이 경찰의 수사 받았다가 지금은 다시 검찰 가면 검찰에 또 수사받는. 이중수사를 받는 거를 제한하자, 뭐, 이렇게. 그렇죠. 국민의 어떤 인권이나 여러 가지 수사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증진시켜주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 호도해서 말하면 안 된다. 내용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사실 태도의 문제를 더 지적하고 싶어요. 네.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판결문 보게 되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적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3심까지 다 가봐야겠습니다만, 적어도 1심에서 배우자, 그리고 본인의 공모 혐의가 판결문에 적시되었다면 막 이런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SNS를 활발하게 하기보다는 국민들 앞에 최소한 자숙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고위공직자 출신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이 태도의 문제까지도 같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반론권 차원에서 곽 의원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곽 의원이 본인이 발의했던 수사청 법안은 수사기관을 단일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일화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영역을 단일화해서 국민들에게 두 번 수사받는 일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다는 취지였다. 이런 식으로
반론을 했습니다. 네, 지금 조 전 장관의 SNS 글에 대해서 이제 평론가님은 좀 자의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교수님 생각도 좀 궁금해요. 조 전 장관의 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조 전 장관이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론적 핵심은 뭐냐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거죠. 핵심은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 유승민 전 의원, 뭐 곽상도 의원 모두 다 수사청을 해가지고 따로 분리하자는 거거든요. 그 네. 목표는 같지 않냐? 그렇죠. 동일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청법을 만들 때부터 지나치게 이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독점하기 때문에 이걸 나눠야 된다는 얘기들이 그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계속 이것이 미루어지다가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사실 권력기관이라는 게 권력을 쥐게 되면 그걸 놀려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기소권 뭐 수사권 분리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죠.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타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실은 오래전부터 다 기소권, 수사권 분리한다. 이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그걸 실천되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상이 되어 있는 검찰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고 검찰을 이제 어떻게 보면 지원해야 되는 야당의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거고 입장이 좀 많이 달라진 거지만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얘기하는 부분은 원론적으로는 아주 정확하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분명 이 세 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도 명확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의 상황에서 본인의 의견을 다시 개진하고 6대 범죄 수사를 왜 검찰이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수사권을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해야 되는 시간이지 지금은 완전히 이걸 부정할 시간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논쟁을 해야 될 시간. 네. 앞뒤가 다른 걸로는 저는 조국 전 장관이 먼저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국 전 장관 법무부 장관하기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당시에 그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사이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중간에서 조율해서 만들었던 장본인이 조국 전 수석이에요. 근데 그때는 검찰의 특수수사나 6대 범죄 수사권 등 직접 수사권을 다 남겨둡니다.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이 최근 당시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해줬는데 네. 그때 금태섭 전 의원이 검찰의 직접 수사 다 뺏자, 기소수사 분리하자. 금태섭 전 의원은 공수처 반대하는 대신에 기소수사 분리 주장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검찰이 특수수사는 잘하기 때문에 남겨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굉장한 언쟁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SNS에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 당시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방향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검찰은 특수수사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또 삼성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적폐청산 수사를 앞장서서 해왔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조국 수석이 정말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다면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박상기 장관과 김부겸 전 장관 이거 합의할 때 직접 수사 다 빼는 안 넣었으면 됩니다. 그때는 인정해 주다가 갑자기 입장이 바뀐 이유는 무엇이냐. 그 사이에 자신의 가족들을 수사했고 대전 원전지검 등을 수사하는 정부에 대한 뼈아픈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주장 여권에서 진정성이 있으려면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진정성이 있으려면 왜 당신께서 민정수석 하실 때 이 안을 조율할 때 그때는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느냐. 앞뒤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이 먼저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금태섭 전 의원의 어떤 SNS에 기반한 내용이긴 하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다른 또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같은 말에 대해서. 저희가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확인이 되면은 추후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런 가운데서 중요한 거는 대검의 어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대검에서 지금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을 걸고 반대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죠. 할 수 있는 게 없군요. 아니, 왜냐면 이게 입법사항인데 여당이 180석이잖아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법률가 180석이니까 이건 뭐 법안을 철회하겠다 그러면 뭐 어떻게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수처랑 예전에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그때는 사실은 여당의 의석수가 지금보다 좀 적었는데도 어쨌든 야당이 못 막았는데 180석이 넘은 이 상황에서 뭐 막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돼요.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이제 검찰청 해체하는 거거든요. 검찰청 해체 법안이 들어있잖아요. 사실은 폐지 법안이 3개 법안 중에. 검찰이라는 조직이 현실적으로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권이 원하는 대로 법이 통과될 땐 통과되더라도 이 검찰에서 검사들이 이러이러한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논리로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했다는 걸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대검에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검 입장에서 반대의 어떤 의견을 개진하려는 거고, 뭐 직을 걸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 근데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아 있어서 7월이 끝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지금 직을 건다고 해도 큰 어떤 정치적인 파장이나 그런 것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몇 개월 있으면 나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권에 몰고는 어떤 큰 이펙트는 예, 없다. 예, 그래서 아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아마 이거를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알 겁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듯이 이 법안의 문제점들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차원에서 대검에서 일선 검사들의 어떤 의견을 좀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지금 의견을 취합하고 있지만 검찰 내부의 어떤 분위기나 흐름은 좀 부정적인 게 좀 확실해 보이는데, 사실 교수님 저희가 궁금한 거는 네. 공수처에는 수사권, 기소권 다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검찰은 분리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공수처의 기소권과 공소권을 다 가져갈 때, 수사권을 다 가져갈 때 검찰과 야권에서 그 비판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검찰은 이것을 또 두 가지를 다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 해법은 뭐냐면 공수처의 수사권을 수사청으로 돌리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수처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수사청이 모든 수사를 담당하면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공정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면.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사실 어려운 것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당 일부 이제 의원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중수처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 지금 검찰의 반발도 있고 뭐 속도에 지나치게 빠르다 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가 입법권을 가진 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표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민심을 조금 더 수렴하는 과정들을 좀 더 거칠 필요가 있겠다. 네. 공청회를 분명히 하긴 했는데 그것이 뭐 반대 이것이 균형적으로 이제 다 갖춰져가지고 했느냐에 대한 어떤 지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을 갖고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김경수 지사의 말이 좀 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죠?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상권 분립이기 때문에 입법권은 분명히 입법부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부분은 사실 논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면 검찰 같은 경우 6대 수사를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네. 예컨대 입법부 지금 추진하는 일부 의원들은 왜 이거를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서 국민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 과정을 좀 조금 더 거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입법권을 행사할 게 아니라 논쟁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을 해가야 될 그런 시점. 그 과정은 조금 더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변호사님 짧게요. 네. 검찰 내부에서는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이제 아마 헌법소원 하는 게 아마 그런 걸 거예요. 헌법에 보면 검찰이라니까 뭐 법원처럼 검찰이라는 독립된 어떤 조항이 있는 건 아닌데, 검찰총장 임명은 아마 국무위 동의 의견 사항으로 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가 영장 청구권 가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네. 검찰청에서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로부터 남아 있는 그 직접 수사권까지 완전히 뺏어버리고 완전히 순수하게 이제 기소만 담당하는 권한을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사실 영장 청구란 거는 기소보다는 수사와 관련 있는 거잖아요. 네. 헌법에 어쨌든 수사와 관련해서 영장청구권은 중요한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그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버리는 법안을 만드는 건 이 헌법조항하고 좀 충돌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논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뭐 학술적으로도 저는 제기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저도 저 좀 위헌 소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뭐 입법이 통과돼서 이게 막 굴러가면 헌법소원 제기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헌재에서 위헌 판단 내리는 게 조금 쉽진 않을 수도 있어요. 헌재 네. 아마 그런 정치적 파장들을 고려를 하니까. 네. 하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론적인 하나 제가 지적을 하면, 모든 국가의 제도를 하는 건 심플해야 됩니다. 가장 단순한 게 좋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플 is the best. 네, 그렇죠. 네. 아 영어로 그건가요? 아 제가 그게 생각 안 나왔어요. 근데 이런 수사권을 이거는 여기다 주고 이건 여기다 주고라고 하면, 수사받는 어떤 피의자들이나 변호인들이나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수사를 검찰에서 받는다, 경찰에서 받는다, 심플해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네. 이렇게 복잡한 제도는 결코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이 수사권, 기소권뿐만 아니라 선거제도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근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쪼개놓는지 저는 잘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이제 심플해서 문제가 없으면 심플이 최고죠. 그렇지만 이제 사실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게 되면, 다 독점을 하게 되면 수사한 사람이 기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사한 거는 어떻게든 기소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사실 인권의 문제를 많이 자아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수사권과 이 기소권을 분리해 놓으면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기소하는 사람이 기소를 하고 그걸 공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아주 증거물이 확실치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장점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권들이 좀 더 보호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소권, 수사권 분리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것이 좋긴 하지만 그 단순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문제점들이 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이 청와대와도 조금 엇박자가 있는 듯합니다. 관련 화면 준비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박탈하는 건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게 박범계 장관 그 발언 때문에 이제 촉발이 됐는데 대통령의 의중이 뭐예요? 박범계 장관 그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 당부를 했죠. 워딩이 속도 조절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 못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뜻이었다. 그건 지금 실장님 답변이 속도 조절을 해라고 하셨냐에 그렇다라고 답변해버리면 대통령께서 워딩을 그렇게 쓰신 걸로 되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런 기류가 있는 듯 하고요, 평론가님.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사실 좀 반대의 목소리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도 본질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준비가 돼 있느냐, 네.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었고요.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여당 최고 중진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반부패 수사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 네. 수사 기능이 난립될 수 있다. 또 공수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등의 이유로 이 중수청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네. 사실상 속도 조절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청와대에서 시작해서 총리실, 여당 중진들에게까지 조금 퍼지고 있어요. 네. 반면 빨리빨리 하자는 건 주로 초선들입니다. 황운하 의원, 그리고 뭐 김남국 의원, 이런 이 강경 초선들이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데 전 이게 바로 이 열린 우리당의 108번뇌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그 당시 열린 우리당 시절에 이 탄핵 역풍으로 들어온 초선들이 무리한 입법들 막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았는데 그때와 비슷한 양태가 지금 좀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금 보신 영상도 아주 재밌는데 국회 운영위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을 정정하라고 면박을 주는 이런 장면 국회에서 정말 보기 힘듭니다. 네. 그 자리에 있었던 건 비서실장이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자리에 있었던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발언 확인해보라고 다시 말하는 건 속도 조절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 네 글자를 쓰진 않았어도 분명한 속도 조절의 의중을 드러냈다는 건 유영민 비서실장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면 지금 당에서 주도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통령의 뜻과 반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곤란해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 물론 큰 의미의 레임덕은 아직 우리가 말하기는 시기상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이 또 다른 차기 권력에 이양되는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작은 의미의 레임덕, 대통령의 의중이나 의사보다 정치인들이 앞서가기 시작한다. 자기 의사를 더, 자기 목소리를 더 내기 시작한다는 작은 의미의 레임덕은 충분히 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씨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뭐 뿌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열린 우리당 관련된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 내용은 또 이제 하나의 예시로 들으셨기 때문에 보통 개인적으로도 예시를 드신 거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레임덕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야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말에 이렇게 반대를 놓을 수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진중권 전 교수가 문 대통령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특수성입니다. 이게 상권 분립에서 사실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입법부가 지금 이런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거기에다가 개입을 한다? 이건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관행처럼 되어 왔던 겁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입법부에도 굉장히 많이 강력하게 적용되는 그런 것들이었지만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김경수 지사 얘기한 게 적절해요. 뭐 이런 문제는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고 이럴 때는 난상토론, 즉 대통령을 포함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이 부분에서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서 입법화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면 지금 과거의 어떤 뭐 대통령 한마디에 모든 것이 정리되는 그런 정치 문화는 좀 바뀔 때는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도 대통령 의중이 중요한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국민 아니겠습니까? 국민만 바라보고 법 낼 때 국민 바라보고 얘기하고 논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대범죄수사청과 대통령 레임덕 관련 논란까지 분석해봤습니다. 네, 저희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관련 선거의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번 주 그야말로 슈퍼위크입니다. 여야가 후보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여권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죠, 평론가님? 네, 지금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이 진행 중인데 막판까지 우상호 후보 측에서는 이제 다 따라왔다. 500표 차이로 승부가 갈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초접전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 반면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그 최근 지표가 박영선 후보가 여러 조사에서 좀 앞서는 걸로 나오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세론이 굳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경선은 저희가 많이 설명드렸습니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원 50 그리고 시민 여론조사 50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시민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박영선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고 반면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당내 조직력이 강한 우상호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이 야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경선에서 100% 시민 여론조사를 채택했거든요. 2일과 3일 100%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서 네. 4일에 발표하게 됩니다. 두 정당의 경선 룰 차이가 과연 후보 선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본선에서 어떤 룰로 나오게 된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을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요, 변호사님 네. 4일에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되는 거죠? 네. 뭐 저게 결정되는데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국민의힘은. 네. 뭐 중요한 건 서울, 부산인데 4일에 이제 서울, 부산 하는데 부산이야 뭐 이제 결정되면 저 결정된 사람으로 선거 가는 겁니다, 본선에.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결정된다고 승리가 아니잖아요. 더 큰 선에 남아 있는 거죠, 사실은. 제3지대와의 단일화가 있죠. 뭐 안철수 대표 아니면 금태섭 전 의원 중에서 아마 결정되는, 아마 내일 결정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사람들하고 그중에 결정된 사람하고 마지막 단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일화에서 언론에 관심이 쏟아지는 것도 여의도의 눈들이 쏠리는 것도 그 단일화일 거고 그 단일화는 아무래도 더 서로 다른 세력을 단일화하는 거지 당내 단일화가 아니니까 여론조사 문항이나 시기, 방식 이런 것을 가지고 양측이 조금 신경전을 좀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게 굉장히 큰 쟁점이래요. 그건 단일화 그랬으니까. 그리고 네. 아마 토론 같은 경우에도 당내 경선과보다는 좀 더 치열하게 거의 이제 본선에 준하는 아마 토론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슈퍼위크는 돌아오는 주보다는 아마 그 다음 주가 더 저는 슈퍼위크가 될 거라고 봐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렇죠. 네. 슈퍼위크. 네. 다음 주는 뭐 양으로 보면 슈퍼위크인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 주, 지금 3월 8일부터 네. 아마 후보 등록 기간 3월 14일까지예요. 그 일주일이 아마 가장 중요한 거의 뭐 이제 준결승이라 봐도 되죠. 본선은 결승이니까 준결승이 벌어지는 거죠. 교수님 이런 가운데서요.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두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재보선 전에 사라질 수도 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국민의힘 당의 후보가 안 될 수도 있다. 아, 그럴 때는 이제 본인의 역할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중심으로 이제 서울 보선이 치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인데 안철수 대표나 금태섭 전 그렇죠. 의원이죠. 그렇죠. 네, 정정하겠습니다. 예, 네. 금태섭 후보까지를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와중에 인터뷰 와중에 이제 본인이 얘기했던 거는 큰 당의 어떤 후보가 돼야만 승리를 견인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 후보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어떤 후보 결정에 대한 집착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한 겁니다.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단일화의 과정은 또 다른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중에 하나가 TV토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주제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리고 경선 룰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지금 100%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당내에서도 뭐 역전택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 나 후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나경원 후보. 그래서 이제 예컨대 약체 후보에게 여권 지지자들이 거기다 표를 줄 것이다. 그럼 이때 이제 똑같이 안철수 대표가 그러면 약체 후보자에게 더 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경선 룰 갖고서 얘기하면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지난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지지자들의 이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게 그리고 진짜 단순하게 이게 이 단일화가 이루어지느냐가 힘이 딱 모아지는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이 19일 날 이제 후보 등록이거든요. 그러니까 19일 전까지 한 2주간 치열한 그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밀고 당기기였던 그 과정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후보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시키느냐 아니면 반대 효과가 나오느냐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선거가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이제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15년간 지체되어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묵은 수건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합니다. 네, 지금 발언 들었는데 사실 이제 본회의 문턱을 넘기 전에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고 이제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평론가님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물론 일부 국토부 보고서에서 우려되는 지점들이 지적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이 나서서 동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네. 만약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데 가덕도 이 사업이 또 예상과 다르게 또 예상했던 것처럼 순항하게 될 경우에는 물론 야당 의원들도 찬성을 했지만 이걸 주도적으로 밀어붙인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일로 평가받겠죠. 그 부분은 저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보는데 대통령의 가덕도 현장 방문이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건 당연합니다. 물론 선거 앞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아무데도 못 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방문에 저는 여당의 지도부가 동행한 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철저하게 행정적인 관점에서 대통령이 국토부 인사나 뭐 총리 정도까지는 대동할 수 있겠지만 여당 지도부가 같이 가는 건 남아있는 선거에 대비한 선거용 움직임이 아니냐,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보여져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보면은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다 동행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낙연 대표가 있는 게 대단히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요 선거를 앞두고 전국에, 지방에 행사나 방문이 있어서 가면 그 당시 민주당에서 선거 개입이라고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옷을 빨간 색깔 옷 입었다고 이거 새누리당 당색 강조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민주당에서 했던 게 기록으로 다 남아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선거 앞두고 지방 갈 때 그 당시 여당, 새누리당 지도부를 대동하진 않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 때문에 저는 현장 방문 자체를 비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권의 지도부를 이렇게 대규모로 대동한 것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는 측면이 있었다. 그 부분이 부적절했다고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비판적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이때가 특별법 입법하기 하루 전날이에요. 그러면 사실 여권의 지도자들이 안 가는 게 맞나요? 정치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현실적인 정치를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뭐 당연히 당대표들이 가는 건 맞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방문을 사실 선거에 어떤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야권이 비판을 하는데 사실 지금 야권이 특히나 국민의힘당도 가덕도 공항 건설에 찬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문건이 나왔고 반대 입장이 나왔어요. 네. 그럼 오히려 좌절할 수, 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가서 힘을 불어넣어주고 추진을 강력하게 확인한다 그러면 찬성하는 국민의힘당에서 지원을 해야지. 이것을 선거 개입이라고 얘기한다면 기존의 찬성의 어떤 입장이 아니었다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와 이 또 대통령이 간 건 또 싫고 이 공항은 또 건설하고 싶고 하는 이 모순을 야당이 해결하지 않는 한 여기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사실 뭐 대규모 국책 사업이잖아요. 대통령이 안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동남권 메가시티라는 큰 그림의 하나로서 이제 이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고 이것이 좌절돼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내려갔다 이렇게 봅니다. 변호사님 저 궁금한 게 이런 얘기도 한 언론에서 제기가 되더라고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변창흠 이제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반대 입장을 부서에서 낸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에서 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국토부가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 말을 두고 이게 혹시 직권남용으로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또 변창흠 후보자는 이걸 계속 반대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법조인으로서 직권남용죄를 많이 쓰는 걸 별로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직권남용죄는 우리나라 형법전에서 없어져야 될 죄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 뭐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은데 정치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좀 부적절한 건 맞죠. 어쨌든 실무진이 이거 문제가 있다 해서 의견을 올렸으면 그거는 최소한 보완을 한지 감안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거는 이거 뭐야. 반대하는 거로 비치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니까 장관은 그 앞에서 저희 국토부가 반대하는 거로 비춰졌다면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결정하면 실무진들은 그 절차나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그냥 따르라는 메시지 아니에요? 이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거라고 보고
이게 전반적으로 가덕도 성공화가 이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공항 필요하면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고 지역 발전, 특히 우리는 너무 수도권 중심이니까 지역에 정말 발전에 필요하다면 공항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저는 지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질 땐 지더라도 나라 돈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차는 맞아야죠. 이게 MB 정권에서 했던 모에서는 MB 정권에서 했던 그 4대강보다도 돈이 많이 들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고 4대강보다 돈도 더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온갖 예타 면제부터 온갖 더 규제 같은 거 중간에 다 생략하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절차 문제 하나 하는 거고 제가 진짜 궁금한 거 전 공항 정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궁금한 거는 이거 가덕도 할 것이냐 밀양에 할 것이냐 김해 할 것이냐 해가지고 박근혜 전 정부 때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외국 프랑스 사람들 불러다가 자 당신들이 우리나라에 정치적 이해관계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결정해봐. 그래서 김해 확장 결정한 거잖아요. 가덕도가 그다 꼴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다시 가덕도 한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프랑스 사람 불러왔으면 이번에 뭐 독일 사람이라도 불러와가지고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하든지 해야지 그것도 없이 이제 지난 정부에서 외국의 객관적 기관에 결정한 거 다 없애버리고 자 가덕도 이 전 근거 이게 이 흐름들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슨 근거로 왜 갑자기 가덕도냐? 이게 저는 궁금하다는. 네. 할 때 하더라도 절차는 지키고 왜 해야 되는지 좀 납득은 좀 하고 합시다라는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번 주 재보선 일정하고요. 가덕도 특별법 통과 후폭풍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저희 사건 사고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전직이죠. 강남 경찰서장과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이 지난 한 주 저희 채널A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자, 박동주 총경입니다. 주요 이력을 보면 이제 1991년에 경위로 입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능수사계장, 뭐 지능범죄수사대장, 강남 경찰서장 요직을 두루 걸쳤는데요. 평론가님. 이 크게 보면 의혹이 네 개예요. 네. 네 개 보면은 즉 군무 여경 의혹, 뭐 낯술 불러서 의혹, 뭐 술값 대납 의혹, 약사 아내에게 불법 마스크 빼돌린 의혹, 건설업자 호화 리조트 접대 의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게 변호사와의 만남. 그러니까 친구긴 하지만 이 변호사가 술값을 대납했다. 이 얘기에 대한 어떤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단순히 술값만 내준 게 아니라 경찰대 동기 변호사라면 경찰이 수사하는 여러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크겠죠. 그 과정에서 수사 정보를 빼준다거나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식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우에 따라서 뇌물로 검토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나머지 세 가지 뭐 근무 시간에 여경을 불러서 낮술을 했다. 건설업자에게 접대를 받았다. 그리고 압수한 불법 마스크를 약사인 아내에게 줬다. 하나하나가 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근데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요. 경찰의 주요한 논란이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조국 전 민정수석과 함께 근무했던 윤모 총경 같은 경우는 이른바 승리 씨 사건의 연루가 되었죠. 그리고 이용구 차관 교통사고 이게 수사했던 경찰 역시나 봐주기 수사 아니냐.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박동주 총경까지도 연일 고위급 경찰들의 이 비위 행위나 부정부패 그리고 수사 봐주기 논란이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데 경찰 개혁 이야기는 왜 정치권에서 많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개혁해야 된다면 지금 수사 종결권까지 부여받으면서 역사상 유례 없을 정도의 거대 집단이 되어버린 경찰은 이 경찰의 권력은 그대로 비대해진 채 놔둬도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치권에서 빨리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와닿는 건 아무래도 검사보다는 우리가 형사를 만날 일이 더 많을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저는 어마어마한 피해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좀 계속해서 듭니다. 네, 지금 보면은 박 총경이 그래도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이 마스크권 관련해서는 당시 마스크 대란 당시에 이 정부도 신속한 판매를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이 업자한테 이 계약이 된 게 아니라면 약국을 통해 원가가 아닌 판매가로 구매해 줄 테니 가능 여부도 묻고 세금 계산서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보도하면서 반박도 충실히 다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음 소식도 하나 전해드려야 할 내용이 최근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기성용 선수 관련 성폭력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기 선수 측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인터뷰 요청을 했고요. 성폭행범으로 낙인이 찍혀 있고 뒤에 숨고 싶지 않고요. 다
당당하게 나서서 이 일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하고 싶고, 이거는 화가 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미칠 정도로 정말 황당하고 저와 관련이 없다라고 인터뷰를 하겠다. 변호사가 그렇게 기사가 나가면 자기가 대국민 거짓말쟁이로 몰리니 좀만 더 기다려봐라. 지금 방법을 찾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 지금 보셨다시피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거를 내놔라.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제보자 측에서 증거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직 내놓은 거 본 적 없어가지고 저는 판단이 안 서는데. 이 상황에서 뭐 증거가 있을 수 있는 게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을 막 해보자면. 네. 뭐 당시 뭐 상황을 찍은 뭐 영상이라든지 뭐 녹취 파일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워낙 오래된 일이니까. 만약에 이제 피해자 주장이 맞다고 제가 전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보자 측. 네, 제가, 네. 저 제보자 측의 저 진술이 맞다고 제가 가정하라고 네. 말씀드린 겁니다. 당시 뭐 찍은 영상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럼 굳이 나오는 게 이제 아마 피해자의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이나 피해자로부터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주변 지인의 진술이나 하나 더 나가면 당시에 이제 제보자가 당시에 막 피해를 봤으면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기성종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 막 일기 같은 거 막 써놓은 게 있으면 당시에 써놓은 거예요. 요번에 쓴 게 네. 아니라 그런 것들이 뭐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건데 글쎄 뭘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아까 이제 우리 기성용 선수 인터뷰 보면 물론 기성용 선수 인터뷰도 다 맞는 얘기인지 우리가 차후 검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 객관적으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피해자 측에서, 뭐, 저기, 제보자 측에서 기성훈 선수는 관련이 없다라고 본인한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담당 그 변호사가, 아, 그렇게 기사 나가면 자기가 대국민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좀 더 기다려보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게 기성훈 선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맞는 사실이라고 하면요.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변호사가 개입해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호도하고, 그게 만약에 진실이 밝혀지라는 게 막았다는 게 기성용 선수의 주장이잖아요. 저는 그 주장이 맞는 주장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관계 확인은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 이 스포츠계에서 일고 있는 이 폭로들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폭로가 신빙성이 뭐 확보가 안 되면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유해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두 분도 제보자 두 분이 과거에 가해자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아니요. 실제로 그 네네. 사건이 있었다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의 어떤 주장의 어떤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기성용 선수가 만약에 그 당시 했다 그러면 그때 피해를 겪었던 학생들의 얘기가 그때 당시에 또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확실한 얘기들이 좀 증거가 나온다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결국 증거군요. 네. 네,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이 기성용 선수 성폭력 의혹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목할 만한 영화를 소개하는 시간이죠. 신의 안수 김태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애니메이션으로 두 편 준비했네요. 네, 새학기를 앞두고 아이들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 그리고 톰과 제리입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에 개봉하는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 디즈니 영화 하면은 주인공으로 공주 떠올리는 분들도 많은데 이번엔 여전사인가 봐요? 네, 족장, 통치자의 딸이니까 공주 맞고요. 네. 평화를 되찾기 위해 거듭난 여전사도 맞습니다. 네. 주인공 라야가 분열된 왕국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마지막 드래곤 시수를 찾아 떠나는데요. 시수를 만나 험난한 여정을 함께하면서 신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동남아시아 분위기가 확 나요. 네, 제작진은 동남아시아 문화의 매력을 느끼고 영감을 받아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라오스, 태국, 베트남 등 7개국을 참고했고 직접 동남아 문화를 배우고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런 장면을 몇 가지 살짝 소개하자면 태국의 대표적인 이동수단이 툭툭이잖아요. 주인공 라야가 타고 이동하는 귀여운 반려동물 이름이 툭툭입니다. 화합을 의미하는 음식으로 똠양꿍이 등장하고요. 신발 벗는 문화, 음식 놓는 위치까지 영화 구석구석 동남아시아의 문화를 섬세하게 담아냈습니다. 네, 성우진도 참 화려해요. 한국계 배우도 좀 눈에 띄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중국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쿠아피나가 드래곤 시수 역을 맡았고요. 대표적 한국계 할리우드 스타 산드라오,
미국 드라마 로스트 시리즈로 잘 알려진 대니얼 데 킴까지 참여했습니다. 아시안 캐릭터가 나온다면 목소리 연기도 아시안이어야 한다는 도널 감독의 의견대로 90% 이상이 모두 아시아 배경을 가진 배우들입니다. 네, 제작진이 보니까 겨울왕국 만들었던 그 제작진인데 목소리 녹음하다가 또 마음 졸였던 순간도 좀 있었다고요. 네, 코로나로 녹음도 스튜디오가 아닌 집에서 했다고 해요. 배우들은 편안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녹음했는데 그러다 보니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실수로 재녹음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에피소드 들으니까 목소리 연기가 좀 더 기대가 되는 것도 있고요. 다음 영화는 톰과 제리, 엄청 친근한 애니메이션으로 준비했네요. 그렇습니다. 1940년 처음 등장한 이후 8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최고의 애니메이션이죠. 이번엔 실사와 애니메이션이 만나 극장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제리는 성대한 결혼식이 열리게 될 뉴욕의 한 고급 호텔로 이사를 오게 되고 제리를 잡기 위해 톰이 고용됩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고뭉치들의 소동이 그려지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실사와 애니메이션이 함께하다 보니까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아쉽다는 반응도 있지만 친숙한 2D 캐릭터와 배우 클로이 모레츠 등 실사 세계의 조화가 신선하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더빙판에는 겨울왕국에서 엘사 역을 맡은 성우 소연이 클레이 모레츠 역을 연기하는 등 베테랑 성우들이 참여한 점도 기대를 모읍니다. 네, 오늘 영화 두 편은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감동을 주는 애니메이션이네요. 김태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 앞으로 뉴스입니다. 내일은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3.1절 102주년입니다.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새겨보면 어떨까요? 최근에 격앙된 한일관계 속에서 정부가 일본을 향한 메시지를 어떻게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엔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합니다. 앞서 여당은 지원금 규모에 대해 19.5조 원 플러스 알파라고 예고했는데요. 최종 규모는 오늘 열릴 당정청 협의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추경안을 발표하는 정부는 수요일과 목요일 청년 고용대책과 여성 고용대책을 순차적으로 공개합니다. 청년들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충하는 등 맞춤형 고용 지원 강화 방안과 함께 여성 특화 일자리 지원, 또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돌봄 지원 확대안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에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국민소득 잠정치를 발표합니다. 3만 달러 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1년 전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홍행콩 오늘도 열심히 달려왔네요. 지금 우리 방송 끝나고 나가면 날씨가 어떻습니까? 아주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네. 네, 서울 낮 기온 14도고요. 강릉은 16도, 부산 15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9도가량 높은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합니다. 네, 일교차가 있으니까 겉옷 꼭 챙기셔야겠어요. 그런데 날이 맑고 따뜻해서 좋긴 한데 저는 조금 건조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중부와 경북 북부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 화재가 생기면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불 조심해야겠습니다. 내일 3월 첫 첫째 주 날씨도 좀 알려주시죠. 네,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비가 시작되는데요. 중부지방의 경우 모레 새벽쯤엔 비가 그칩니다. 그리고 수요일엔 단짝 추위가 예보돼 있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다시 영하 2도까지 내려가네요. 영하 2도요? 아유, 아직은 겨울옷이 필요한 거군요. 옷장 정리는 조금 미뤄주십시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A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